알레카스 페레이스트 아세요? 그럼 이 노래는 들어봤어요? 죽기 1시간 12분 전에 만든 곡이래요. 근데 저도 지금 좀 비슷해요. 요절한 천재 작곡가. 좋지 않아요? 이 노래를 알려야 해요. 나가야겠어요. 여보세요? 예, 인터넷이랑 같이 쓰는 거요? 예. 싸긴 하죠. 2만원이요? 2만원이 싸죠. 예. 네. 근데 제가 지금 진짜 바빠갖고요. 맛있냐? 한번 먹어볼까? 한 번만 먹어보자. 아 진짜 라면하고 어쩌쩌하게 안 먹어 안 먹어. 어차피 오늘 아침에도 라면 먹고 나왔다. 평소에 연락 좀 하지.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. 근데? 야 그리고 이제 이거 내 거잖아. 근데 왜 달라는 거야? 아니 이거 나한테 팔았으니까. 20만 원 덜 줬다. 그렇다면 바쁜 사람 불러내갖고는 노래를 들어보라고 그러진 않나. 노래를 알려야 된다고 그러진 않죠. 야 그래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나 오늘 너 때문에 일도 못 나갔지. 그리고 또 그 내일 사장 나보면 또 지랄지랄 할 거야. 그리고 기타 수리비 20만 원 넘게 나온다. 20만 원 줄 거야? 아프다며. 응. 많이 아파? 응.
곧 죽는데. 죽는 게 쉽냐, 그게. 아, 나도 요즘 같으면 진짜 죽고 싶다. 정말 죽는다니까? 담은 입술 속엔 날 위험하게 만든 어느 무엇이 모른 척 웃으면 네 앞에 브로콜리 오 하나를 미안 브로콜리가 내게 시작해 우리 그만 헤어져 이 몹쓸 브로콜리 난 위험하게 됐고 초록빛의 입술은 담담해 보였어 아름답게 우린 사랑을 했고 그거면 충분해 나는 지금 아프지만 뭐 항장 이변 뭐라고? 항장 이변 과도 뇌충족 각혈증. 야 무슨 병 이름이 그렇게 길어? 브루나이의 불키아가 발견한 건데 나트륨이 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준대. 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라면 먹으래. 아니면 곧 죽는데. 야 그냥 라면 많이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살아라. 어 너 그 노래는 어떻게 할 거야? 그 노래 있잖아. 그 신발이 날아가네. 헤이 헤이 헤이. 우주선 기체를 붙잡고 서 있는 신발. 어, 그 노래. 아, 그 노래 진짜 좋은데. 아니, 좀 전에 들었던 노래도 되게 좋았어. 그 멜로디보다는 그 뒷부분에 가사에 뭐였더라? 이 몹쓸 맞아. 와, 이거 진짜 시적인데. 그렇지? 되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. 뭐가? 구름이. 구름은 원래 움직이지. 빨리 움직이는데? 아닌가? 세경아! 야, 이거 안 무거워? 나 들어줄게. 내가 들어줄게. 내가 들어줄게. 어? 이 노래가 어쨌는데? 오빠들이 해줬으면 해서. 우린 이런 소프트한 노래는 안 해, 세경아.
노래는 좋은데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. 인디 음악 같기도 하고 좀 별로야. 여기 한번 가봐. 여기 사장님은 이런 노래 좋아할 수도 있어. 그럼 오빠들 나 좀 도와줄래? 내 앰프 줄게. 야, 세경아, 쟤들 왜 따라오는 거야? 응? 그 노래에 하이라이트가 없네. 그 브로콜리가 왜 그러는 거야? 아니야. 나 진짜 아니야. 세경아, 내가 그런 거 아니야. 진짜 내가 깨트린 거 아니라고. 그럼 다 된 거죠?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아. 야, 세경아. 야, 괜찮아? 어? 안 다쳤어? 야, 왜 그럼 넘어지고 그래? 술 마신 것도 아니고.
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그렇지. 먼지 다 묻어갖고. 진짜 괜찮아? 봐봐, 떡 보러 가봐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시끄러. 맨날 시끄럽네. 아까 바에서는 내가 진짜 그런 거 아니야. 혼자 조절로 떨어져서 딱 깨진 거야. 사람을 다 나만 쳐다보고 진짜 장난 아니야. 야, 근데 무슨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어?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, 다시? 됐어. 너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런지 모르겠다, 진짜. 이제 어디로 갈까? 엄마. 아, 이참에 음반사로 가볼까? 나 음반사 아는 형이 있거든. 근데 그 형이 나 3개월 고참이었나? 그래서 그 형이 되게 뚱뚱하거든. 근데 그 휴가 때 나랑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거야. 극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. 근데 옆에 여자가 그냥 그 형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. 그만 좀 밀치세요. 아, 그만 좀 밀치지. 미안해. 그만 좀 밀치세요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그 형이 뭐라 그런지 알아? 저 그런 게 아닙니다. 제 뱃살이 그런 겁니다. 조용히 해. 먹을래? 이 모습 브로콜리 이 모습 브로콜리 거기선 이렇게 불러야 된다니까? 이 모습 브로콜리 이 모습 브로 아니라니까? 이 모습 브로콜리 이 모습 브로 야, 이 병신아! 이 모습 브로콜리 이 모습 브로콜리 아직도 모르겠어? 아, 형 안녕하세요. 지규인데요. 예, 잘 지내시죠? 아, 자주 연락드리고 해야 되는데. 예, 그쵸, 뭐. 근데 형, 그 회사에 혹시 아직도 계세요? 예. 아, 그러시구나. 그,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제 친구가 노래를 하나 작곡했는데요.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.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다음 주에요? 아, 저기 그, 혹시 내일 아침에는 안 될까요? 내가 좀 알아봤는데 파스텔이라는 데서 한번 가지고 와보래. 야, 너 노래도 특이하고 얼굴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지. 내일 아침까지는 가지고 와보래니까 집에서 한번 녹음해봐. 이거 가져. 0.4mm. 녹음해. 간다.
아아 브로콜리의 위험한 고백 2009년 3월 11일 담은 입술 속엔 내 위험하게 만든 모든 무엇을 모른 척 있어 세경아. 세경아. See you.